Thank you.
시간을 지키도록 하실 때 주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또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혜가 내 안에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부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메 무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천명을 이스라엘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밤에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네, 저는 굉장히 덥더라고요. 요즘에 계속되는 열대야 때문에 뉴스를 보니까 최장 열대야래요. 열대야가 29일째 이어지고 있는 계속되는 열대야 때문에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생각나는 게 있죠. 에어컨이 생각납니다. 에어컨 없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계절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올해 에어컨을 새로 사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지 모르시겠는데 우리 최성민 목사님이라고 네, 에어컨을 사셨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샀는데 세트로 된 걸 사셨어요. 그래서 이 최성민 목사님의 집에 옥탑방이 있거든요. 옥탑방에서 최성민 목사님이 설교 준비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옥탑방에도 에어컨 한 대 달아야겠다 해가지고 옥탑방에 에어컨을 한 대 다셨다고 합니다. 그날도 굉장히 무더운 밤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이 선교 이제 다음날 아우니치를 가야 되는데 아우니치에 가서 이 전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옥탑방을 올라갔어요. 너무 더우니까 올라가자마자 에어컨을 켰어요. 온도를 몇 도로 맞췄을까요? 19도 정도, 19도 정도 띠띠띠 내려서 19도로 마치고 거기서 막 열심히 시원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렇게 시원한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어요. 설교 준비를 모두 마치고 이제 다음 날이 돼서 이제 해외 아우니치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너무 즐겁게 기쁘게 일본에서 아우니치를 잘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한국에서의 사역이 이어지잖아요. 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를 하고 다시 옥탑방으로 그날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집에서 왠지 음산한 기운, 싸늘한 기운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옥탑방에서 왜 이건 뭐지? 무슨 일일까 하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이런 광경이 펼쳐졌다 그래요. 네, 아 시베리아인가 여기가. 알고 보니까 아우니치를 가기 전에 에어컨을 안 끄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우니치를 가 있는 일주일 동안 그 옥탑방에서는 일주일 동안 계속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서 빨리 껐대요. 에어컨을 이렇게 껐대요. 그리고 에어컨을 끄고 이제 거기서 설교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9시간 동안 그 방에 있었는데 에어컨을 껀 9시간 후에도 여전히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도대체 얼마가 나올까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 나오게 해달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생각을 순간 했어요. 첫 번째는 아웃리치라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군입되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가끔 겨울에 입대하는 형제 중에 자기 방에 전기장판 안 끄고 입대하는 형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한테 막 편지 쓸 때 네 침대에 가보니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더라. 네 생각이 난다 아들아 막 유유 막 눈물 흘리고 아들이 답장 보내는데 엄마 전기장판을 안 끈 것 같아요. 막 예, 군입대라 다행이다. 두 번째, 군입대면 안 되겠죠. 예. 네, 죄송해요. 입대를 앞둔 많은 형제들 미안합니다. 두 번째 어떤 생각했냐면 와, 나도 에어컨을 산다면 그 에어컨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빵빵 틀어놔도 고장나지 않는 정말 튼튼한 에어컨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이 교회 지하실에 제습기 하나가 있었어요. 교회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그 제습기를 계속 가동했거든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봤어요. 한 번도 끈 적이 없어요. 매일 가서 물을 이렇게 제습기 물 빼가지고 한 바가지씩 버리고 했는데 한 번도 1년 동안 그 제습기를 끈 적이 없는데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정말 훌륭한 제품이구나. 내가 나중에 제습기를 살면 이걸 사야겠다.
여러분, 전자 제품은 일주일 동안, 1년 동안요, 계속 써도 고장나지 않는 제품들이 많죠. 쉬지 않고 해도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잠 한숨 자지 않고 일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죠? 1년 동안 휴식 기간 한 번 없이 계속 일하는 사람, 그러면 건강이 상해집니다. 사람은 달리다가도 멈추는 것이 필요해요. 쉼을 통한 회복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엘리야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쉼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오므리 왕의 아들인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던 때였어요. 왕 이름이 뭐라고요? 아합. 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아마 하나님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합이 이방 여인 시돈 사람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왕비로 삼았거든요. 이름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이세벨. 왠지 막 그 프랑스에서 왔을 것 같고 이름 자체는. 그러나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그녀가 열심히 섬기던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이방신을 이스라엘 땅으로 갖고 와서 그 이방신을 아합 왕도 열심히 섬기게 만든 사람이에요. 아합이 그 이세벨과 결혼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뒤로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도 세우고 신전도 만들고 곳곳에 우상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에요. 이때 아합 왕이 펼쳤던 정책이 좀 따라합시다. 바알 숭배 정책. 바알을 숭배하게 하는 정책을 아예 펼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아내인 이세벨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뒤로하도록 만든 극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아합 왕이 그 우상 숭배를 전국에 퍼뜨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파견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세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펼치죠. 그게 그 유명한 뭐예요? 450대 1의 전투 아닙니까? 450대 1의 전투. 갈멜산이라는 곳에 꼭대기에 두 개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엘리야가 대결을 펼치자. 450명 대 1로 대결하자. 그 다음에 이 제단을 두 개를 만든 다음에 그 제단 중에 하나는 바알을 위한 제단이고 나머지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단 위에는 제물로 바칠 소가 있었고 그 제단에 단지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불이 없었어요. 원래 제단에는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물을 올리고 불로 태워야 되는데 이 전투에서는 이 대결에서는 제물은 있고 제단은 있지만 불은 없던 거예요. 대결 요소가 뭐냐 하면 과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바알 제단에 불이 붙는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붙는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바알이 살아있고 진짜 신이라면 바알 제단에 불이 붙을 거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붙을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번 공개 배틀을 해보자. 그래서 먼저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시작하게 됐어요. 그들이 막 그 제단 앞에서 바알 제단 앞에서 열심히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기도하고 막 노래하고 막 아마 이런 노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바알의 불을 막 성령의 불은 아닐 테니까 그렇죠. 바알의 불을 내려달라고 막 춤추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450명이.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사무엘이 막 조롱해요. 아, 엘리야가 막 조롱해요. 전사님 죄송해요. 네. 엘리야가 막 조롱해요. 바알이 자나 보다. 더 크게 떠들어봐라.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자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단 앞에서 막 칼로 자기 몸을 그르면서 고행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불은 전혀 붙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있던 제물들을 불살랐어요.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와 놀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바알이 가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신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했습니다. 그들을 데려가서 처단시켰어요. 다 이 거짓 선지자들 같으니라고. 엄청난 승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기대했어요. 와, 이제 아합도 이세벨 왕비도 이 백성들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우리에게 남았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아멘. 이세벨은 신하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분노에 찬 경고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를 하루 안에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루 안에 안 죽이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내가 반드시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했어요.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듣고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는 줄행랑을 칩니다. 바란 광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이죠. 그 장면이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부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요 엘리야의 이 세 가지 감정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따라 합시다. 두려움. 두려운 거 맞죠? 네. 햄버거 먹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그림이에요.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서도 담대했거든요.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들과 아주 막 그들을 조롱하기까지 하면서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협박 한마디에,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나 큰일 났구나.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갔던 것이에요.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 따라 합시다. 낙심.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나의 수많은 앞에 선대 있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중학교였던 것 같아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한 친구가 막 채점한 다음에 엎드려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기말고사 마지막 날. 애들 막 시험 끝났다고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가서 물었어요. 너 괜찮아? 너 왜 울어? 그 친구가 막 울면서 이번 시험 망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 얘가 망했구나. 몇 개 틀렸는데? 5개나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걔가 다 맞거나 한 개 틀리는 애인데 5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너 한 과목에 5개나 틀리니? 막 위로해줬어요. 근데 걔가 전과목 5개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때려주고 싶었어요. 네. 지금 근데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그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방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혼자 대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뭐라 그래요? 사역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돌아오지 않았고 아합도 이세벨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 나는 실패자야. 내 사역은 다 실패야. 나 이제까지 헛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엘리야의 마음에 낙심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낙심될 만한 상황이 와서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낙심하면 어떤 일을 통해서 다 낙심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세상에 하나님을 보고도요 사람들은 낙심해요. 이미 마음에 낙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마음은 우리 따라 합시다. 우울. 엘리야가 로뎀 나무라는 아주 그늘이 큰 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제 목숨 가져가 버리십시오. 무슨 말이요? 한마디로 하면 죽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죽고 싶다라는 말 해본 적 있나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불효잖아요. 그런 말 하는 거. 근데 막 엘리야는 하나님께 얘기해요. 죽고 싶다고.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협박하니까 엘리야가 막 살려고 광야까지 도망가거든요. 근데 살려고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정작 뭐라 그래요? 죽고 싶다. 그런 걸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네. 엘리야가 지금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그 마음속에 언제나 긍정적인 감정들만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순원들은 순장님 보면서 어떤 생각해요? 순장님이니까 그 안에 막 은혜로운 게 가득하겠지. 순장님들이 그런 사실을 막 깜짝 놀라죠. 아닌데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절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이니까 안에 막 하나님에 대한 막 가득하겠지, 충만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종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우울증이 있는, 그것들이 그것 동시에 한 번에 있는 아주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과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다고 칭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 유대인들은 하나님 다음에 모세잖아요. 모세. 근데 모세도 때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민수기 1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제게 이렇게 하시겠다면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당장 저를 죽이시고 이 곤란한 일을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죽여달라고. 나 지금 죽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씀만 딱 보면 와, 모세가 엄청난 위기에 처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했나 보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리더 노릇하는 게.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컴플레인 다 하는 거예요. 막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목마르다. 자기는 광야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불평들 다 들으려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니까 나중에 너무 스트레스 받은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지금 저를 죽여주세요. 저 사랑하시면 저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상태,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이 있을 때 난 그런 거 없어, 나 그런 거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나에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모세도 엘리야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또한 인정했어요.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후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따라 합시다. 믿음. 네. 그 부정적인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인정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인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정적인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 지쳐있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진정한 체험을 통한 회복.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에게 진정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서울 시내 어느 도로에 차가 꽉 막혔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꽉 막혔어요. 평소에 그 길이 막히던 길이 아니고 막힐 시간이 아닌데 그 길이 꽉 막히고 차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 서 있는 차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막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는 거잖아요. 앞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차가 막히는가. 여기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가 막힙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쫙 멀리서 저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막 이렇게 들려왔어요. 아, 차가 멈췄구나. 근데 왜 멈췄지? 궁금해서 또 물어봤어요. 왜 멈췄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앞에 들려오기를 기름이 없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뭐 사고가 났거나 뭐 공사를 하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기름이 없다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떤 바보가 기름이 다 떨어지도록 그냥 뒀어? 막 이렇게 막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변명처럼 들려오는 사실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기름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고장났대요 이러는 거예요. 기름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있잖아요, 자동차에. 근데 그 계기판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차가. 그래서 기름이 떨어진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그냥 다 떨어져서 차가 쓴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탄 차에 그 남은 기름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고장났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차에 만약에 그 계기판이 고장나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언제 기름을 채워야 할지 모르잖아요. 막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연료 계기판이 고장난 승용차 같이 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런 차 같이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몰라요. 내게 지금 그것이 부족하고 그것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채워야 되는데 그걸 채워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엉뚱한 것으로 채우는 거죠. 우리 인생에 차가 가는데 차가 섰어요. 그럼 아, 뭐가 떨어졌나 보다. 근데 뭐가 떨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걸로 나를 채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자존감이 부족한데 어떻게 채워요, 사람들? 멋진 이성을 만나는 것으로 채울 때가 많아요. 내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려고 자존감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채울 때가 많아요. 내게 친밀감이 부족해요. 나한테 친밀감이 부족, 너무 외로워요. 그럼 친밀감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포르노로 채우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내 미래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일 중독으로 채울 때가 많아요. 그래, 일로서 극복하자. 내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적으로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열정으로 상황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신세 한탄을 채울 때가 많아요.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죠. 내게 재충전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충전하면 갈 수 있어요.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그만두는 것이죠. 충전하는 게 아니라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과의 대화가 나에게 필요해요. 그 사람과 대화해야 돼요. 그런데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죠. 침묵을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과 일하기를 채울 때가 많아요. 그냥 사람과 일을 하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해요. 인내를 나에게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인내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주도권을 채우려 할 때가 많아요. 그게 다 뭡니까? 계기판이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진짜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선지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거 치면 나 자퇴하고 싶다. 회사 다니는 거 치면 나 이제 사표 쓰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엘리야가 또 두 번째 하나님께 요구한 게 뭐예요? 나 이런 삶을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다. 나 너무 힘들다. 나 죽고 싶다. 하나님께 죽음을 구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엘리야가 자신의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두 가지예요. 사표, 자태와 죽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엘리야에게 그만두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죽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5절 후반절부터 8절 전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사가 그를 구원은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물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엘리야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일어나서 물 좀 먹어라. 여러분, 사람 깨울 때 진짜 막 기분 나쁘게 깨우는 거 있잖아요. 막 발로 뭐 찬다든지 일어나 뭐 이런다든지, 그렇죠? 근데 굉장히 기분 좋게 깨우는 게 뭐예요? 쓰다듬으면서 일어나. 근데 거기다가 뭘 좀 먹어 하면 더 좋잖아요. 먹어? 이러면서 맛있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자고 있는 엘리야를 쓰다듬으면서 깨우셨어요. 사랑스럽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뭘 좀 먹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면 아마 그걸 거예요. 먹고자. 먹고자.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졸려가지고 나 잘 때 있잖아요. 그냥 밥끼니도 거르고. 그때 엄마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너 배고파서 안 돼. 먹고 또 자. 먹고 또 자.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엘리야보다 더 잘 아셨어요.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는 지금 그저 뺨, 빵 몇 조각, 빵 몇 조각의 영양 보충, 그리고 편안한 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프린트기, 특별히 컬러 프린터를 보면 그 안에 잉크 카트리지라는 것이 있죠. 저는 잉크 카트리지를 보면서 야, 역시 만든 사람들은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카트리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색깔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색별로. 참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를 쓰다 보면 지금 어느 카트리지가 떨어졌다, 어느 걸 교체해라. 그럼 그것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지금 시안색 카트리지가 떨어졌다, 마젠다가 떨어졌다, 화이트, 뭐 옐로우가 떨어졌다, 블랙이 떨어졌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만 교환해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내 삶에 있는 수많은 카트리지 중에 어떤 카트리지가 다 말라버렸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내 인생에 뭐를 바꾸면, 뭐를 채우면 되는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틀릴 때가 많아요. 멀쩡한 카트리지 새로 바꿀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래도 회복되지가 않아.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 방학이 이제 끝나가잖아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힘이 안 나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엉뚱한 카트리지를 새로 충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카트리지를 충전해야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 진정한 새 힘을 원한다면 무엇을 채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매우 왕성한 활동을 한 후에 사모님과 함께 8개월의 안식을 갖기로 했어요. 이분이 평생 동안 진짜 선교지 돌아다니고 하면서 정말 수고한 분이거든요. 근데 8개월 동안 안식을 갖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8개월의 안식을 준다면 당장 뭘 하겠습니까? 처음에 뭘 하겠습니까? 네. 뻔하지 않아요? 8개월 동안 뭘 할까 하다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행을 검색하겠죠. 어디로 갈까? 8개월 동안. 막, 그쵸? 아마 저에게 8개월을 줘도 비슷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 부부는요,
처음에 뭘 했냐면 먼저 어떤 것을 내가 채울지 어떤 부분을 나에게 리필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작업을 했습니다. 어떤 카트리지가 채워져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죠. 그가 점검한 사항이 다음과 같다고 해요.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존 파이퍼 목사님 부부가 이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부부의 신체적이고 영적인 점검을 해보자. 우리 부부가 건강한지, 또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충만한 상태인지, 부족하면 채우게. 두 번째는 우리의 결혼관계, 우리 둘 부부 사이의 친밀감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혼한 이 부부로서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자. 너무 서로에게 소원하진 않은지 점검해보자. 부족하면 그것을 채우게. 세 번째는 자녀들과 가족들과의 관계를 점검해보자. 우리가 너무 사역에 열중한 나머지 가족들은 뒤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녀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보자. 부족하면 채우게. 네 번째는 우리가 8개월의 안식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역을 새롭게 이어갈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보자.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게.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둘이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8개월의 충전의 시간을 알차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진정으로 결핍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 더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채우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 따라 합시다. 진정한 채움. 그게 진정한 채움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분명 지금 당신의 카트리지 한 부분이 다 떨어져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채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채움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한 회복. 하나님은요,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8절 후반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뭐라고 있느냐. 엘리야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빵과 물을 먹고 충분히 잠도 잤어요. 그러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아까 죽고 싶다 그랬는데 죽고 싶지 않아요, 이제요.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걸어가라 그래요. 40일 걸어가요, 힘나서. 죽고 싶댔던 사람이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다른 이름이 뭐냐면 시내산이죠. 시내산. 시내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장소. 그것이 바로 호렙산이죠. 시내산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맺었던 장소. 그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고 싶으면 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이번에는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엘리야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엘리야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자 엘리야가요,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엘리야의 대답 가운데는 두 가지 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녹아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따라 합시다. 자기의. 자기공로라고도 하죠. 자기공로.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고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는 저 혼자만 남았다고, 나 혼자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겼다고. 그 엘리야의 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아무것도 주를 위해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자기 공로 의식에 엘리야가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공로 의식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족한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미술 평론가들이 캔버스에 상을 주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훌륭한 캔버스구나, 위대하도다. 그런 적 없죠. 잉크에게 퓰리처상 줍니까? 그러지 않죠. 수술이 잘 끝났어요. 수술용 메스에게 수술을 잘 끝냈다고 막 수술용 메스가 우쭐거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예요. 캔버스, 잉크, 메스는 그냥 뭐예요? 따라합시다. 도구. 네, 도구예요. 도구. 당연히 도구는 공로를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게 그냥 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요, 통로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캔버스가 아니라 내가 화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화가를 모르니까. 잉크가 작가를 모르니까 자기가 글을 썼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펜을 쥐고 있는 저 뒤에 작가를 안다면 그런지 모를 텐데, 작가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수술용 메스가, 이 수술용 메스를 잡고 있는 의사와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의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수술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의식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다고. 다른 사람들이 주를 다 배반하는데 이제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다고. 왜 그럽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엘리야의 이 말 속에 있는 생각은, 우리 따라합시다. 자기 연민.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저들이 이제 제 목숨까지 뺏으려고 합니다. 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주님? 저 왜 이렇게 불쌍한가요? 하나님께 막 토로해요. 여러분, 자기 연민도 내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내 안에 오히려 내 모습이 가득하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일까? 나 너무 불쌍해. 그런 마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까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많아서 그래요.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많은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이렇게 설교 막 열심히 막 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나 너무 불쌍해. 오늘도 너무 힘들었어.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맞아요? 아니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날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 너무 기쁘게 말씀 전했어요. 그러는 거죠. 나는 자기 공로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또 혹은 자기 연민에 여러분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지?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전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그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시겠다고, 엘리야 앞을 곧 지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디 지나가시나. 첫 번째로 뭐가 와요?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 엄청난 큰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을 막 찾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바람이 지나간 후에 이번에는 막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지진이 왔어요. 엘리야가 그걸 보고 그래, 하나님이 이 지진 속에 계시겠구나. 어디 계시나? 막 그 땅이 흔들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불이 막 있는 거예요.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불기둥이 막. 엘리야가 그래, 모세도 하나님 불 속에서 만났지. 나도 하나님이 오늘 불 속에서 만나주시려는가 보다 하고 막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전에 본인이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할 때, 대결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거대한 바람, 거대한 지진, 거대한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어요. 이전에 만났던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또 만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아주 그 고요한 자리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어요. 작고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엘리야가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의 방식이 마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같았다면 하나님이 이번에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방식은 저예산 독립영화 같은 거예요. 아주 진지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전에 어떤 하나님만 알았냐면 블록버스터 같은 하나님만 알았어요. 막 웅, 콰강,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주 세미하게 정말 독립영화처럼 그렇게 엘리야를 깊이 있게 만나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내와 연애하던 초창기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긍정적인 여자가 어디 있을까? 마음이 넓고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죠. 막 다 좋다는 거예요. 막 이 음식을 먹으면 맛있대요, 음식이요. 막 데이트하러 어디 가면요, 어딜 가든 막 다 좋은 거예요. 좋대요, 여기 좋대요. 제가 선물을 주면 고맙대요,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가져가고. 그래서 참 마음이 넓고 수더분하고 참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너무 같이 살면 좋겠다, 편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형제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그런 자매는 없습니다. 네. 세상에 그런 자매는 없어요, 여러분. 자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큰 죄악이에요. 네. 빨리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 형제 중에 그런 자매를 찾는 형제가 있다면 결혼하고 싶으면 빨리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런 사람은 자매가 아니에요, 이미. 네.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제 아내와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하게 되고 결혼할 날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막 결혼할 날이 다가오고 이제 더 친밀해진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아내가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맛이 별로다.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갈까? 이러면 거기는 가고 싶지 않고 저기를 가고 싶다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물을 주면 고맙지만 내 취향은 아니다. 그래서 네. 왜 아직도 내 취향을 모르느냐, 실망이다. 네. 형제들 기억하십시오. 자매에게 선물을 줄 때는 자매의 마음에, 자매의 취향에 쏙 드는 선물을 해줘야 좋아하는 거예요. 비싼 거 준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비싼데 취향에 맞으면 더 좋지만, 네. 취향에 맞아야지 이 사람이 나를 아는구나,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오거든요. 제가 따졌어요, 아내에게. 왜 이렇게 처음이랑 다르냐, 처음에는 다 좋지 않았냐,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냥 아내가 이런 명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별로 안 친했잖아요. 네. 이게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더 친해지면 그에 합당한 만남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막 친해지고 이제 부부돼서 같이 사는데도 속마음 얘기 안 하면 절대 친한 게 아니죠. 긴밀한 관계가 아니죠. 친해지고 긴밀해졌으면 그런 마음속에 있는 대화들을 다 나눠야죠, 솔직하게.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만나서 매일 만나서 영화 보고 웃고 떠들고 처음에는 그렇게 사귈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면 더 이상 그냥 웃고 떠드는 것으로 때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깊은 이야기를 해야죠.
마음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아주 깊은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그 관계가 깊이 있게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매일 하나님을 수박 거닳기처럼 만날 것입니까? 깊이 만나야죠, 하나님을. 그쵸?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신 것이에요. 그냥 막 스펙타클하게 만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와 더 친해지기 위해서, 엘리야와 새로운 만남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굉장히 진지하고 진중하게 엘리야와 대화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그렇게 깊이 있게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설교 시간에 그렇게 조는 학생이었어요. 여러분 고등학생 때 설교 시간에 안 졸았나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때 설교만 시작하면 너무 졸린 거예요. 제가 졸지 않고 끝까지 들은 설교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한 번은 제가 졸지 않고 들은 설교가 있었어요. 교회에 갔는데 주일에 굉장히 아침 이른 시간이었어요. 근데 장신대 교수님 중에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이 설교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졸리기 십상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의 이름이 성종현, 아주 지금 은퇴하셨는데 굉장히 훌륭한 우리나라 신약학계의 아주 기둥 같은 분이세요. 근데 이 성종현 교수님의 딸이 그때 당시 핑클이라는 그룹에서 인기를 누리던 성유리 씨예요.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굉장히 옛날 일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태어나기 전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설교하시다가 교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저희 집에 별이 하나 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유리가 이번에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눈이 커지는 거, 유리 누나가? 이러면서 막, 예, 그 어린 제가 갑자기 잠이 깨는 거예요. 대단하구나. 귀를 막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교수님, 이번에 우리 유리가 앨범을 냈는데 타이틀곡이 내 남자친구에게라는 곡인데 가사가 거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가사를 막 읊어주시는 거예요. 막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봐. 나 지금 이쁘다고 말해봐. 막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제가 그날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제가 졸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고등학생 시절을 지나고 나서 땀이 나네요 오늘. 네, 대학에 가고 나니까. 내가 전에는 설교 들을 때 그렇게 나는 막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지 않고 너무 막 먼 나라 얘기 같고 졸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대학에 가니까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막 다 내 이야기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다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막 들리고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대학 가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군대에 다녀와서 대학교 3학년쯤 되니까 그때는요 기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기도가 제 삶의 낙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제일 기쁜 거예요. 막 그래서 하루에 막 몇 시간 기도해도 너무 막 지치지 않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가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어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막 집중하고 하나님 구하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 전에 제가 먼저 들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내가 들어요. 그게 제 삶의 낙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인도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죠. 넌 더 깊이 만나자, 나와. 나 너랑 더 깊이 만나고 싶다. 당신도 하나님과 깊은 만남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 막 드리는 걸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막 읽는 걸 수 있죠. 말씀 읽는데 막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큐티 막 하루에 큐티 하고 나니까 뭐 한 시간 가 있고 말씀 속에 빠져서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의 초청을 거부하지 마세요. 깊은 만남을 누리세요. 거기서 당신이 큰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새로운 사명을 통한 회복.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다.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므롬을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크게 세 가지 사명이어서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엘리야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왜 이 세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사엘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하사엘을 통해서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은 예후를 통해서 내가 심판받게 하겠다. 예후를 통해서도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은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모든 사역은 실패로 끝났어. 그렇게 낙심했거든요. 포기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아직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이 우상 숭배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내가 더 강력한 채찍을 사용해서라도, 채찍 내가 세 개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하, 이 사역이 실패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어가고 계시구나. 내가 의미 없는 삶을 산 것이 아니구나. 엘리야가 그래서 더 힘을 내서 그 사명의 길로 힘있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 때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되고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힘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강하잖아요. 다시 학업에 뛰어들어갈 힘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새학기에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시험을 준비하고 고시를 준비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시험과 고시에 떨어졌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않고 다시 준비하는데 왠지 다시 도전해야 되는데 힘이 안 나요. 의욕이 안 생겨요.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공부를 다시 해야만 하는 새로운 사명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전반기에 열심히 했어요. 잘 되지 않았어요. 후반기에 다시 취업에 도전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할 힘이 나지 않을 때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취업을 통해서 이룰 새로운 사명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내가 순장도 하고 사역팀도 열심히 섬기면서 봉사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싶은데 다시 시작할 염두가 나지 않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일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할렐루야. 새로운 사명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긴 여름 동안, 방학과 휴가 기간 동안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채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지 않은데 나는 오히려 그 부족하지 않은 것을 넘치도록 채운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채워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채우고 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카트리지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나보다 그것을 잘 아신 하나님,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채움받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진정한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